예, 잉어야. 엄청 크다. 맞네요. 크잖아요, 봐요. 아, 장난 아닌 게 많네요. 아, 색깔도 여러 가지요. 바로 이 아래가 허가바위입니다. 공안바위라고 돼 있는데. 이곳은 구암 허준 선생의 동상이 있는 곳이고 거의 발자취와 흔적이 있는 곳입니다. 허준은 아호가 구암이고 자는 청원입니다. 본관이 양천이고 양천 허씨의 20세 손으로 태어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천 허씨의 시조 허선문은 고려 때의 인물로 양천 지역을 다스린 공암 촌주였다 되어 있습니다. 원래 가야에서 체력을 벌치던 가문으로 되어 있네요. 동의보감의 저자 허준 선생의 동상이 있는 곳입니다.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이 공원에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허준 선생의 동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은 허준 박물관 바로 뒤쪽에 있는 구암공원입니다. 구암공원에는 허준 선생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 멋진 바위와 분수대가 있습니다. 분수가 지금 올라오네요. 여기 가까운 데로 가서 분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리하고 잉어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이네요. 빨간 거 이게 잉어야. 엄청 크다. 맞네요. 크잖아요, 봐요. 오, 유유자적하게 노네. 여기가 바로 구암공원이고요. 분수가 멋지네요. 잉어 한번 보세요. 잉어. 와, 이게 뭐 몇 마리예요? 장난 아니네. 색깔 배려네. 빨갛고 노랗고 까맣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흰 것도 있고. 오, 아, 잉어 흰 거 보기는 참 쉽지가 않은데. 여기 아래에 엄청나게 많아. 소리도 없고 뭐 있나? 저기로 보여. 금색도 있어. 여기 보세요. 금색. 이 다가오고 있죠? 완전 이거 황금색이요. 보세요. 그 뒤를 이렇게 오리가 따르고 있어요. 오리. 물고기하고 같이. 안 잡아먹나 봐. 같이 움직여. 오, 장난 아니야. 자, 이렇게 뭐 오리가 움직여요. 오리가 움직이는데 그 뒤를 이렇게 잉어가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같이 노나 봐요. 저 오리 두 마리 있잖아요. 큰 놈인데. 이 아래는 여기, 와, 아침에 몸단장하고 있는 오리 두 마리입니다. 여기는 허준 선생을 모시고 있는 구암공원이에요. 여기 강서구에 있는 허준 선생의 흔적이 있는 곳입니다. 허가바위도 있고 구암공원도 있고 이렇게 연못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옛날에는 이곳이 한강으로 강물이 흘러 내리던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연못이 있어요.
저기 오리가 있고 분수도 해놨고 저쪽엔 폭포도 있어요. 저기 폭포도 있고 저기 허준 선생의 흔적이 있는 곳입니다. 조금 이따가 허가바위 있는 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굴이 있어요 그게. 네, 허준 선생이 집필하던 겁니다. 동의보감을 집필하던 장소. 와우, 바로 아래에 있는 이 애는 엄청 커. 아, 장난 아닌 게 많네요. 아, 색깔도 여러 가지요. 허가바위는 양천허씨시죠. 허선문이 출생한 곳이라는 설화가 전한다. 아, 어려운 1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곳에 이제 허가바위가 있는데 아마 돌이 떨어지나 봐요. 그래서 못 들어가게 막아 놨네요. 바로 이 아래가 허가바위입니다. 공안바위라고 돼 있는데 여기 아까 5m, 2m 그리고 길이 또 옆으로는 한 6m 정도 된다고 돼 있었죠. 길이는 5m 정도. 지금 낙석이 위험이 있나 봐요. 좀 막 떨어지나 본데 그래서 못 들어가게 해놨네요.